봐요. 등장인물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죽은의 태아.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에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는데요. 사랑해요. 태공실은 없으면 지구가 멸망하는 내 태양이니까. 귀신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. 한밤의 TV 안의 시청자 여러분, 네, 얼굴이 빨갛지만 저 좀 이해 양해해 주세요. 네, 다 이해합니다. 예뻐요. 드라마 너무 즐겁게 봐주시고 또 귀신 나와서 굉장히 무서우셨을 텐데 꼭 참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행복한 여운을 남기고 떠난 죽은의 태양, 오래도록 기억할게요. 네, 소지섭 씨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공효진 씨가 수영 씨 눈치를 보네요. 아, 영광입니다. 저 이런 사람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후속 드라마도 어마어마하다는 후문이 있던데요. 네, 시크릿 가든과 신사의 품격을 쓴 스타 작가의 출연진이 굉장합니다. 서희 씨. 네, 최강 비주얼의 젊은 혈기, 훤칠한 대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김성령 씨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. 직구 인터뷰로 함께 합니다. 이민호, 박신혜, 김우빈. 자, 요즘 최고의 대세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대한민국 상위 1%의 상속자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로맨스. 드라마 상속자들이 첫 방송을 앞두고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. 돌아온 재벌이 색가도남 이민호, 청순가련 신데렐라 박신혜를 중심으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드라마 상속자들은 바로 오늘 첫 공개될 예정인데요.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완벽한 그들의 숨겨진 은밀한 매력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. 야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. 오랜만에 보네요. 그 촬영 현장에서 거울을 왜 그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? 거울 왕자라는 얘기가 있던데.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. 제 구렛나루를 봅니다. 구렛나루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항상 슛 들어가기 전에 제 구렛나루를 체크하죠. 나는 잘생겼다. OX. X입니다. 저 쌍꺼풀도 진하고 이렇게 진한 제 얼굴이 약간 콤플렉스라서 매력적인 얼굴 있잖아요. 우빈이가처럼. 우빈이는 나랑 못 가요. 하지마. 굉장히 하얀면서도 남성미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참 매력. 이민호 씨도 남성미 있는데. 원래 있는 분들이 저. 형식이 귀여워. 네, 대고 보였어요. 형식이랑 비교당한단 말이야. 아니요. 충분히 귀여우실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대헷? 대헷? 귀여워요. 강한 승부욕 때문에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. 축구를 했었는데 승부욕이 정말 강했어요. 축구하고 지면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했었고 못한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국가대표도 아닌데요. 나이를 먹어가는지 제 주위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내기를 하고 해도 약간 호구 이미지가 좀 생깁니다. 항상 강하고 지고 막 그래요. 딱 걸렸어요. 가수 데뷔하셨다면서요? 타이틀곡 러브 모션 주요 안무가 엉덩이 골반 돌리기 댄스래요. 제 안무를 살짝 알려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난 시크해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를 챙겨야겠습니다. 그다음에 빨리 엉덩이를 튀기기 시작합니다. 빨리 엉덩이를 튀기기 시작합니다. 상속자들의 학부모 대표 김성령입니다. 너무 아름다우세요. 혹시 동안이라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? 내가 어디 동안이야? 난 솔직히 동안은 아닌 것 같고 아름답다. 나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라셨던 후배가 있으신가요? 오달수 씨 저보다 어립니다. 우와! 너무 당황스럽습니다. 말이 잘 안 나져가지고 달수야 하는데 남편 앞에서만 보여주는 필살기 애교가 있나요? 전혀 이런. 없습니다. 제가 무뚝뚝한 게 매력이에요. 시니컬 하시나요? 애교를 떨어야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심한 척 그렇게 해야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? 더 시선 집중하게 되고 남자를 긴장하게 되고 만드시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야 사랑받아. 아들에게 소풍 가서 김밥 얻어 먹으라고 했던 과거가 있으셨던데 요즘은 절대 안 그럽니다. 우리 큰애들이 너무 착해서 요즘 이제 저에게 밥을 해줍니다. 음식은 잘 못하시나요? 잘 시킵니다. 다 해달라고 했어. 연예계 소문난 애주가시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래? 애주
애주가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.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사람들하고 술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. 네. 편의점에서 맥주 이렇게 한 캔씩 사고.